바로 그냥 패드립이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잖아요. 명신 제가 패드립 한 거 맞잖아요. 체리님으로서 네, 지금 패드립 한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잘못된 거 맞잖아요. 체리님. 체리님. 시발 찌끄리기나. 체리님. 아, 자꾸 처음에는 옆에 있는 씨발은 버벨티 부숴서 버릴게요. 제가 엄마가 아, 저 새끼는 왜 들어오자마자 첫 짜고 있냐? 체리님. 아, 저 미친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 사람 체리라는 사람 아니, 아까도 이 방이랑 똑같은 이 방이랑 똑같은 방지로 방 파가지고 또 이러고 있더니 이거 컨셉질 계속 하네. 하루 종일 이 컨셉질 재밌나? 그냥 두리안 존나 먹이고 싶은데 미친 장애인 새끼. 어, 정신병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신병 안 먹었나봐. 밀대로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데. 아니 유아태행적인 행동 계속하네. 그대로 밀대로 밀어버리면 그대로 쫙 늘어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님들아. 체리님. 체리님. 아 인사불성이네. 근데 나 신기한 게 씨발 진짜는 거 봐 그냥. 아니 근데 님들아 우영님도 그러고 아노니마님도 그러고 좀 체리님한테 욕하면은 저 일부러 더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그 저 체리님한테 욕한 체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요? 관심 계속 주고 있음. 내가 필요하니까 관심 주는 거잖아요. 아 이게 아니라 사람이요 님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럼 저기 앞뒤가 안 맞아요? 우영? 아니 그게 아니라 체리가 지금 관심을 자기 양분 섭취해가지고 계속 미친 척을 하는 거라고요. 아 저희 코트님 죄송한데 아... 저는 체리랑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아 좋아서 그런 거예요? 되는데, 예. 그 안방에 톡 닮은 아침에 자꾸 있는데. 아는 척하면서 까부러져 끼는데 아, 그러니까 안방에 톡 닮은 아침에 하여튼. 있잖아요. 아, 네. 아노니마님 아노니마님 예. 체리님이랑 뭐 사랑을 이루시려면 목소리 진짜 아, 근데 안 좋아. 혹시 방송하는 진짜 노래하는 코팅인가요? 목소리가 족같은데. 아니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아니, 목소리 족같은 건 네가 더 족같은데? 근데 코팅님이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아니 아노니마님이 목소리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사슴벌레 근데 노래 못할 것 같은 목소리인데? 안 들어오면 나 씨발 흑인년아? 예. 아노니마님 예. 본님 아 죄송한데 아까부터 자꾸 말 끊지 마. 말 끊지 마 이 씨발 아, 잠깐만, 새끼야. 잠깐만. 아, 아, 봐봐. 이게 체리가 원하는 말라고. 거라고 이 병신들아. 사슴벌레냐나? 아, 씨발. 이게 체리가 아니, 원하는 거라고. 거 방에서 사람들 싸우게 만들라고. 싸우지 마세요. 봐봐. 좋아하잖아, 쟤. 씨발년 씨발년 진짜로.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거기가 발딱 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체리님 안 드시면 안 돼요?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아니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려면 어떻게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저거 뭐 발딱 아니, 섰다 이런 얘기 왜 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병신 새끼라고 왜 성희롱 아 가서 집 자려고 병신 아니 아노니만이 왜 성희롱 아니 섰다는 게 죄송한데 그런 뜻이 새끼네. 아니었거든요. 얼굴 안 보이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그 뭔 뜻인데요? 우영님 네 언성 낮춰 씨발 새끼야. 알았어 할게 이 씨발 새끼야. 길때기 장애인 새끼야. 장애인 비하했지. 소리 끈다. 갑자기 꺼들었대 병신년아. 알아서 할게 이 찌끄레기야. 이 뚱돼지 대가리에 빅맥긴 장애인 새끼야. 와 장애인이라고? 알았어 우영아. 네. 너 이거 방송 다 되고 있는데 장애인 새끼라고 지금 계속 비하하는 거 너 이거 뭐 익명으로 끝까지 너 지켜줄 거 아니야? 아 저기 죄송한데 코트님. 야 SK 커뮤니케이션즈 이거 이미 한국에 다 서버가 있고 서버 로고가 다 남아요 병신아. 아 그러면은 그거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네 방장님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또 저 아까는 장애인 새끼라면서 저 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얘들아 그만해. 아 씨발년아 좀 닥쳐봐. 아니 저렇게 우는 게 좀 너무 제 스타일인데. 아니 우는 소리도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주말에 진짜 물이 안 좋다 저 미친 새끼 아니고요. 아니 뭐 주말에 물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좀 이상한 새끼들밖에 너무 괜찮은 방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어? 오늘? 다 장애인 비야. 뭔 패드립 치고 미친 새끼들 너무 많다. 와 씨엣. 하 진짜 물이 안 좋아 오늘. 아 아니 설명해 주면 되죠. 존나 웃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대모사인가? 근데 코트님 나락 같잖아요.
도토리님, 도토리님. 오자마자 시비를 거세요. 아니, 도토리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내 말. 너무 신나셨네. 닮았다. 네. 괜히 관심을 끄시는. 아니, 잘한다. 근데 아. 죄송한데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아, 님이 부르세요. 아까 뭐 에코 키고 연명하더만. 아, 님이라니요? 님인데 좀 너무하죠. 님이요? 코트님은 몇 살이세요? 그 레파토리가 다 똑같네. 씨발 방에 들어갈 때 보면 코트다 코트다 이 지랄하고 씨발 새끼. 코트님 사람 빼요? 개지랄하네. 뭐 어떻게 해드려요? 형님이가 씨발 특별한 인력을 어떻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나오니까 씨발놈들아 시비 거는 거잖아 이 개병신 같은 새끼들아. 어쩌라고 씨발. 아 근데 야 잠깐만 찍을래? 아니 왜 끌게. 아 소리 끌게 씹새끼들아. 아 이 토크오나는 새끼들 어딘가 나 다 뒤틀려갖고 이 병신들이 오늘 가는 방마다 다 시비를 걸어 병신들이. 아니 뭐 방송하는 게 그렇게 꼴 같지 않냐? 니들이 해 이 병신들아. 아니 미친놈들이 지들이랑 좀만 다르면 그냥 바로 그냥 달라들면서 욕짓거리하고 뭐 하는 거야. 찐이네요. 아니 방이 20대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막 쳐오고 너무 수준 대가리가 떨어지니까 한마디 한 거잖아 님들아. 아 맞는 말이에요. 찐인 줄 네. 몰랐어요. 아니 찐이건 찐이니까 몰랐건 알았건 도토리님 우리끼리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찐이건 찐이 아니건 예? 뭔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아, 알겠으니까. 시겨. 아니 괜히 그 유명 유명인이라고 약간. 와 씨발 알아야 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싸우지 마십시오. 아 참.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씨가 왔으면서. 왜 네가 야,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님들아. 그러니까 아까 내 말은 시끄러워. 아니.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야 돼지야 네가 왔잖아 돼지야. 아까 내가 온 건 맞아. 근데 맞는데 이 씹돼지년아. 그래 돼지야. 자 일단 나는 방에 들어왔는데 아, 와가지고 아니. 인사밖에 더 했니? 근데 오자마자 뭐 씨발 날아갔잖아. 네 인생이 더 날아갔잖아 이 개병신아. 나 날아갔다고 말 안 했는데. 너 말고 도토리. 그리고 넌 도토리가 한 그 말에 너는 처웃었잖아. 님 사. 아 웃기니까. 뭐가 웃겨? 그냥 사람 한 명 잡아다가 놀리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지. 웃긴데 어떡해. 아 그래 웃어라 그러면. 아 수준 때가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뭔나 씨발 공시원권이네 벽이 돼지 새끼. 그치 형. 아 또 누구냐 얘는. 성지 합창단 또 언제 해요? 아 봐봐. 아니 방장님 계십니까? 네네. 방관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 네네. 방에 와 갖고 뭐 이렇게 해, 뭐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노. 아니, 왔는데 너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보니까 막 물어뜯으려고 저렇게 또 하이에나 새끼 저 새끼 봐봐요, 지금 또. 계속 저러고 있잖아. 예. 네. 아니. 아니, 미안한데 안 궁금해. 아니 여러분들 유명인이라고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아까까지 얘기 잘 했잖아요. 아니 얼굴 안 보인다고 저렇게 하는 게 나 너무 역겹네. 역겨운 게 아니고 씨발 지만 얼굴 보여주고 있으면서. 야 우리끼리 잘 놀고 있었는데 네가 온 거야? 아니 봐봐 내가 방에서 왜 불청객이 돼야 돼? 나 와가지고 뭐 했는데 내가 불청객 맞지 않나? 아니 나 방에 들어와서 인사밖에 그치? 안 했다니까? 왜 이게 불청객인데? 아가리 다물어 네가 애초에 그렇게 봤던 거지. 뭘 아가리를 다 니나 아가리 다물어 개병신 새끼야. 살이나 빼. 아 씨발 새끼 하면서 영리하잖아. 아니 씨발려나. 아, 나 미치겠다. 얘들 막 정병 소굴이네. 네 방 정병 소굴이 아니고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친년아. 아, 안 미안해. 그래. 병신 새끼야. 기. 아, 미치겠다. 왜 그러냐. 그래. 왜 왔어? 아니 여성분이 그냥... 먼저 살쪘니 뭐니 시비 거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저 살찐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1, 2, 3아 남의 외모를 비하하려면 너도 외모를 까고 해야지 개미친년아. 모니터 너머에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년이 나한테 뭐라고 할 줄 알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어? 받아들여야 되냐? 너 돼지 맞잖아. 그럼 1, 2, 3너 인스타 하냐? 응. 아이디 줘봐. 그래? 오 아이디 줘. 이거는 오케이 나 오케이 님들아 내가 아니 지금 뭐야? 1, 2, 3이 아이디 나한테 많이 줘가지고 저 얼굴 봤는데 이쁘면은 내가 솔직히 저 새끼가 나한테 얘기한 거 인정할게요. 어? 진짜? 어 오케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보다 외모가 나은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그 DM으로 인증까지 하자. 본인 인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증까지 해야죠. 어? 돈 줄 거임? 아니 돈을 왜 줘? 아니, 아니 줘야 자기 인스타 아이디 돈 얘기가 여기서 왜 나가는데 돈 줄 거임은 뭐야? 안 원래... 한다고? 할 수가 없겠지 미친년아. 인스타도 안 하는데 씨발 동료 새끼네. 아 123도 몇 살인데? 나 29. 아 서른이. 아 서른이잖아. 거짓말 좀 치지마. 어 도셔! 29이야. 아니 근데 123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니까 절대 이쁜 목소리가 아닌데. 이쁜 애였으면 진지하게 말없이 깠어. 아 그리고 애초에 지금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에 씨발 토크온하고 있다고? 인스타까지 하고 이쁜 애가? 아니라고 봐 나는. 어쩌라고 돼지야. 에이 이제 그거 안 먹혀 병신아. 먹히는데 돼지야. 너 이미 미천 다 드러났어.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못 갔잖아. 아 나 뭐 자랑해야겠네. 응. 아 그럼 자 123은 이제 이미 끝났고 아까 그 사투리 쓰면서 가오 잡던 새끼 누구냐? 나와봐라.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건들던 그 저 하남자 새끼 있잖아. 아 뭐 정말 좋겠네 이지라는 새끼 있잖아. 나와봐. 아 근데 방금 나와봐. 123 123 끝났으니까 나와봐. 미안한데 아, 나오라니까? 아니 저 사투리 쓴 새끼 나와. 다음은 너야. 아 니가 어, 남자인 한 명 한 명 내가 상대해줄게. 누구야? 나라구나. 비틱질? 아닌데? 비틱질 아니야. 지금 또 자기 얘기하니까 쏙 들어가 있는 거 봐. 야 한 남자 새끼 코드님 너구나. 집안이면 착착이야. 예, 난 예, 아니야. 뭐라고요? 집안이면 착착이야. 집안이 착착 뭔 소리야? 저 둘 중 하나라고. 아 집안 착착. 아 닉네임 아, 그렇다고. 닉네임. 집님. 네. 아 집님 아니고 착착님. 저 십새끼 맞네. 나라니까? 영시가 새끼. 저 새끼 말할 때 오렌지 주스 존나 움직여 개새끼가. 씨발년. 야 여러 명에서 공격할 때 진짜 공중심리로 그냥 돌 한 공중에 묻혀가지고 한번 돌 던지고 공중 쏙 들어가 있는 공중심리. 그래 공중심리. 그래 임마 공중심리. 네, 그 저 어줍잖은 시비 이제 안 거는 거 같으니까 그만하자. 그래. 나도 오늘 나 너무 싸우기 싫다. 그래, 지겹다 깨지라. 그냥 꺼지라고? 알아. 어떤 놈이냐? 아 착착이 맞네. 형 근데 갈빵 없죠? 착착이었어? 네 아니네. 씨발년이. 아니 착착이 아니 아까 사투리 쓰면서 가오 잡더니 이제는 좀 괜히 또 들어가는 거 좀 감 없다. 노래하는 코트는 이길 자신이 없다. 아 그래? 안 돼. 그건 맞다. 소리치 뿌앙. 저 새끼는 왜 사기통 소리를 내냐 갑자기? 가라. 이게 다 무슨 미친 척을 해. 아니 노래하는데 왜요? 아니 너 근데 좀 이상하다. 너 좀 지능 낮은 것 같다 123아. 아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투도 어눌하고 애가 좀 이상하네. 줄마서 그래 줄마서. 지능 좀 떨어지는 애 같은데? 아니 너가 자꾸 꼬시락거려. 아니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저거 봐. 말투도 좀 어눌하고. 너 술 마셨냐 아니면 뭐 맨정신이니? 술 마셨어? 졸피뎀 먹었네. 맨정신이라고? 응. 그럼 너 사회생활 못하고 있겠네 지금 보니까. 너처럼?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난? 나 이교회 아니야. 힘내. 너 그럼 인터넷 방송을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대답을 안 하네. 어 근데 평소 같으면 나갈 텐데 안 나가네. 갈 방이 없어 지금. 항아리 아, 뭐 나 말하는 거야? 여보세요? 아 네네. 근데 여성분이 왜 시비 걸었어요? 그냥 그게 궁금한데. 그냥 노래하는 코트 보면은 그냥 공격하고 싶은 심리겠죠. 그냥 지금 공격 한번 해봐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닉네임 자체가 이제 어그로지. 그게 아니고 돼지 새끼라고서 하는 말인데. 아 재미없다니까 그만해 이제. 아 말투냐나. 아 유명하면 오히려 좀 막. 그니까요. 아니 일리삼아 일리삼아. 네. 너 친구 없는 거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어? 아 나 좀 안쓰럽다 너랑 계속 얘기하다. 너 진짜 뭔가 미천이 보인다니까.
모니터 너머에 얼마나 얼빵학년이 앉아갖고 토크만 하고 있지 딱 보여 그게. 너 지금 너는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를 깎아먹는 거야. 알고 있어? 너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너 되게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다 이미 눈치챘어. 너 지능 낮잖아. 그냥 듣고 있는데. 너 직업 네. 있어? 대답. 그렇다고 명신. 1, 2, 3. 너 직업 있냐 물어보잖아. 노래하는 코트? 저 봐봐, 저 말 안 하잖아. 아 씨발 새끼, 갈비뼈에 월화청춘 쳐맞았나? 말을 못해. 미친 씨발 새끼가. 아 근데 좀 불쌍한 애다 보니까. 야, 지가 다구리 맞으니까 바로다가 비용신. 아 1, 2, 3이 또 안 싸워주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라 1, 2, 3이 지금 좀 뭔가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자기는 그걸 가리고 남들한테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대화량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1, 2, 3은? 맞지? 대답 안 하네. 말을 못해 씨. 오렌지 주스 안 움직여. 그거는 긍정의 의미라고. 불쌍하네. 모닝으로 들이박아버리고 싶다. 근데 1, 2, 3아 네가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약자 괴롭힌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그것만 너가 알아둬라. 그건 인정. 그래 이제 그만. 그러면 좀 서로 헐뜯지 않는 걸로 평화 협정할까? 나는 평화로운 네. 게 좋아. 인정? 화해하자고. 그래. 싫어 이 미친 씨발년아 개같으냐 너랑 화해를. 씨발년아 화해하자고 개새끼야. 싫어 개새끼야 씨발년아. 당당하네 미친년이야. 내가 너랑 화해를 왜 미친년아 덜 떨어진 년이랑. 막상이네. 무식한 년아 너같은 년아. 눈치가 난로를 친다 그냥.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1, 2, 3아. 솔직히 너 타격감도 없고 그냥 좀 불쌍한 애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아 마이크를 쳐먹고 있나? 누가 엄마처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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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아. 아 근데 엄마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케이. Sorry. 저거 봐. 얘 지금 지능 낮다니까. 씨. 방송 보는데 왜 얘 좀 덜 떨어지는 애네. 아, 씨발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가족의 책임이 있지 않나? 아니 이런 애들. 아니 내가 도망쳐서 나갔다. 저 도망갔다. 쟤 나갔다. 쟤 나갔어. 도망갔어. 아, 씨발 새끼. 어, 어디 갔어? 아니 씨발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이 저거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안 하고 방에다 틀어박혀갖고 저 인터넷 하다 보니까 토콘드라가 저지랄하고 있는 건데 쟤한테 정서적으로 진짜 좋을 게 없는데 안타까운 거죠. 아 불쌍하네. 아니 토크온 하다 보니까 좀 불쌍한 애들 너무 많아. 아이 정말. 냄비에 넣고 끓여야죠. 뭘 끓여요? 나다니다. 허무하게 빵 터졌네. 진하윤님. 아이고 다음 남표예요 뭐예요? 어디서는 몇 살부터 살살 시작할까? 걱정하네. 아니 저 가만히 있었잖아. 자연심 빼. 이게 아니라 진하윤님 근데 나는 좀 진하윤님 실망인 게 네. 보통 여자들끼리는 어떤 좀 그런 그 유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같은 여자가 저렇게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고 까이고 있고 사실 솔직히 내가 뭐 가정만 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건데. 진하윤님은 가만히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진하윤님. 아 근데 코트님 오시기 전에도 맞아. 어 좀 내 저 양반은 원래 말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애초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좀 뭐 이렇게 좀 케어해 줬으면 아, 그리고 좋았잖아요. 코트님 오시기 전에 전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 맞나요? 원래 병어리였어요 형. 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입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괜찮아. 맞아. 우는 거 아니죠? 아직 안 우는데. 진하윤님은 왜 토크온을 하세요?
이게 되게 음침한 취미잖아요. 본인 친구들 지금 토크는 안 하고 다들 인스타그램하고 그러고 뭔가 있을 텐데 뭐 자기 개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왜 하시냐고 토크는. 아 그냥 할 거 없으면 들어가고. 할 거 없는 게 아니라 외로운 거 아니에요? 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외로우세요? 외로움 많이 타죠. 친구 없어요? 아, 아니요. 친구는 있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친구들이 찐따예요? 아니 코트님 체지방률 30%에 주먹에 혈관 나오는데 지금? 빙하님 근데 그거 안 떠듬고 아니 근데 빙하님 방금 얘기한 거 죄송한데 혈관 죄송한데 30% 비계만 나오지. 아니 빙하님 저 방금 쳤던 멘트 안 더듬고 잘했어요. 네네 네. 미안해요. 시비 안 걸게. 저는 약간 좀 그 텍스트장에다 써놓고 이런 거 막 머리 드립칠 거 생각해놨다 적시적소에 들어가는 거 잘 네.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갖고. 아 그래요? 안 더듬고 잘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진아님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26이요. 26살.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일을 해요. 뭐야? 족 같은 대답을 하고 있네. 아, 어디 살아요? 대전이요. 대전. 대전 무슨 일 하냐고 무슨 일? 사무직. 아 사무직? 아 이발 뭐야? 새끼죠. 근데 그 지금 사무직을 하면서 일 좀 업무 능력 좀 만족도가 좀 있는 일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 돈 벌려고요. 얼마 벌어요? 그냥 최저시급. 최저시급으로? 3천. 그럼 달에 그러면은 200, 뭐 새우 새우 얼마 정도? 상여까지 3천, 3까지 3천. 최저시급이 2600이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180 벌겠네. 아, 안 들려요. 마이크. 아까 그 새우 얼마 받냐고요, 연봉. 180. 새우 180이겠죠 뭐. 아 최저면 그 정도. 빨리 생사를 다 접었어야지. 와 그러면은 진아연님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네. 아 그래도 돈은 좀 모을 수 있겠네. 네. 돈 많이 모아놨어요? 그냥 어느 정도. 얼마나 모았어요? 3천 모았겠지.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요즘 여자들이 돈을 모으려고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막 2-3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결혼해보려고 개바락짓거리 하는 거 많이 봐가지고 좀 질려버리더라고요. 여성 혐오하는 건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을 안 모으더라고요. 왜 그런지 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은 아니고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그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남자한테만 좀 의지하는 좀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하연님은 돈 많이 모으셨네. 맞죠? 진아연님. 저요? 네네. 아 많이 모은 건 아닌데 그냥 네. 달에 그래도 저축 한 뭐 100만 원씩은 할 거 아니에요? 7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0 정도. 아 그 정도는 뭐 잘 하는 거네. 그러면 뭐 부모님 집에서 살고 뭐 생활비 안 나갈 거고 집세 안 나가고 좋겠네. 피부과 안 다닐 거고. 네. 피부과. 피부과는 돈이 비싸요. 24살이면 아직 네, 피부과 다녀야지. 하죠. 아니 26이라 그랬으면 저분. 20대일수록 다녀야 돼. 저 돈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피부과는. 진아유님. 네. 몸무게 앞자리가 혹시 뭐 8이에요? 아니요. 7? 아니요. 6? 4? 아니 왜 내려가면 9라고? 올라가야 될 9라고? 90kg 넘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10일 수도 있어. 아니 아무래도 최자리는 아닐 거야. 아니 왜냐면 아까 제가 지난해 최자리면 씨발 실험 선수 하자. 제가 토크 많이 했잖아요. 경력이 좀 길잖아요. 근데 여자들 네. 웃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그 혀가 뚱뚱해갖고 혀 뒤쪽 목젖 넘어가는 그 혀 뒷부분 있잖아요. 혀 뒷부분 거기에 살이 많이 찌면은 목구멍을 살짝 틀어 쳐막으면서 웃는 그 돼지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그 소리를 진아연님한테 들었어. 그래가지고 진아연님이 난 뚱뚱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크기의 웃음소리가 있나봐요? 예, 돼지 웃음소리 있어요. 그런가봐요. 여자 돼지 웃음소리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걸 또 판별을 할 수가 있냐. 아 저 토큰 10년 넘게 했으니까 잘 알죠. 진하윤님. 네. 뚱뚱하시죠? 네. 네. 정답이잖아요. 이번에 솔직하니까 좋네. 솔직한 게 오히려 덜 까요. 안 뚱뚱한데요? 어쩐데요? 이 지랄하면서. 80kg인데 반에 네. 깎아서 40kg라고 말하는 비웅신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진하윤님은 솔직한 성격이라 좋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저 너무 솔직함에 이제 좀 그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토크온 하시나 보다. 이 토크온이 약간 내성적인 성격 고쳐주는데 짱이거든요. 화나는 거 보고 싶다. 아무래도 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남들과 불특정 다수라 대화하는 거죠 저분은. 네.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그러니까. 게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는 게 좀 보여서 좀 안타깝네. 저기 혹시 그 제 여자 닉네임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이모티콘님? 이모티콘님? 이런 씨발년이 대답 안 해. 하염없이 터지네. 말씀 안 하시네. 씨발 나 이렇게 듣고만 있는 새끼들 너무 역겹던데. 아 순간 여잔 줄 알았네. 진하율님. 네. 뭔가 그래도 이제 그러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갔네. 어떤 목표요? 뭐 어쨌건 진하율님도 지금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이제 일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왜 저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신 거예요? 재미없어. 뭐라는 거야 이 시발들. 뭐라는 거야 장애인윤이. 하율 씨 결혼할 거예요? 아 아직은 생각 없는 거 같아요. 하율님이 결혼하려면 결혼 정년기가 뭐 한 30 정도로 잡아놓고 이제 4년 동안 돈 빡세게 번다 그래도 진짜 빡세게 잘 벌면은 잘 모아놓으면 3-4천 정도 준비하실 7천, 수 있겠네. 딸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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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잖아 여자. 진하율님. 네. 그럼 지금 뭐 고민 같은 건 없어요? 어 네. 존나 노잼 인생이네 씨발. 아니 26이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남들은 다 뭔가 이렇게 좀 뭐 오마카세라도 가든지 아니면 뭐 오마카세 캠핑, 캠핑이라도 가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냥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뭐 기계처럼 일만 하고 쉬는 날은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뚱카롱이나 처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좀 한심하다기보다는 인생에 낙이 없겠다. 예, 인생에 낙이 없다라는 게 좀 그런 거죠. 26살 때? 좀카롱 굴러다니고. 26살 때 뭐 했어요? 전 여자친구 놀았죠. 진하윤님. 누가 선풍기 틀었나? 진하윤님. 네. 당신은 너무 수동적인 인간이에요. 대답. 아 저걸 판별하는 게 존나 웃기네. 하는 거 봐. 아니 나는 진하윤님을 좀 새롭게 이렇게 좀 그 계몽시키고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충격요법이라도 줘서 진하윤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좀 심리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진하윤님 지금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예요.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런 일상에 만족하고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뭐 나중에 언젠간 뭐 결혼도 하겠지 뭐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매달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러면 인생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그쵸 자각 능력이 없는 거지.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 때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진하윤님에게 좀 오지랖을 좀 부려봤는데 진하윤님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진하윤님 지금 토크온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다 그렇게 살지 않나 진짜? 하윤님 다 똑같이 살지 뭐. 어. 네. 아 그냥 직장 다니면서 제 얘기 듣고 나서 어떠세요? 하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어? 그건 팩트란 거야. 기분이 시작됐다. 나쁘면 팩트인 거야. 하윤님 네. 기분 나쁜 부분이 너무 팩트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너무 그냥 나를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건 나를 너무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해서? 네. 그럼 하윤님의 일상이 회사,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냥 뭐 술집도 가고. 아 친구들이랑 어, 술도 먹고 그래요? 네. 상위 10%인데. 그래요? 막 친구랑 그러면 뭐 저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뭐 우설 같은 거 처먹고 그래요? 아 그냥 뭐 하이볼 놀다가... 막 하이볼 같은 거 막 먹고 그래요? 네. 아 상위 10%다. 뭐 10인싸였구만. 그러니까. 근데 그 이게 하이볼 먹으면 동성 친구죠. 네? 사실 급조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동성 친구랑 가는 거죠. 하이볼 모르는 거 같은데. 안 들려요. 아우. 아 마이크를 좀 하이볼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몰라 것 같은데요? 하이볼 하이볼 왜 몰라요? 아니 최근에 갔던 그런 술집 뭐 어디가 좋았어요? 최근에 여기 되게 맛있더라 하는 거 무지개 맥주 무지개 맥주 아 진짜 이 사람 먹어봤네 이 사람 범맥주 좀 다녔네 야 좀 먹어봤네 아 근데 뭐 맥주집 이름 그렇게 촌스러워요? 무지개 아니 무지개 맥주가 맥주 그거 아니에요? 저 안 가봐가지고 딸기님 체인점이죠 체인점 딸기님 네 마이크 할게요 딸기님 언제 자아 실현하시려고 지금 토크온 내가 네 번째 들어올 때 또 만나네 저 개새끼 방송 보면서 아 그 저 따라오세요 계속 들어오는 새끼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 풀 영상 댓글 안 보셨어요 딸기님? 저 그런 거 몰라요 님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들 존나 많던데 감각이 없어졌나 보다 저 그런 거 모르니까 아 이제 딸기란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그 제가 몇 달 전부터 토크온 할 때마다 하루 종일 방송을 재방송을 틀어주면 이제 재방송을 봐요 네네 뭐 시청자로서 고맙죠 일다리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런 소비도 안 하는 새끼거든요 아, 뭔 말이냐면은 일다리 상체 뷰봇이에요 근데 덧박치는 게 뭐냐면 저 새끼가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자꾸 따라와가지고 대화 끼려고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일일 캐스트처럼 내가 토크온 할 때마다 근데 저 새끼 하루 업적이 나랑 거네.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최대 인생 업적이 토크온 그 시청자 채워주는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토크온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아마 이제 이후 저 오늘 이후로는 못 보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토크온 오늘 접어요 왜요? 진짜지 뭐 새우잡이 비하러 아, 저도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죠. 아, 통합이 떨어졌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좀 메이플 세계로 돌아가시나요? 아니 근데 딸기님 네. 같은 분들이 어쨌건 뭐 사회로 나가기 전에 뻔데기가 이제 고치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김호우는 것처럼 저렇게 좀 이런 시간을 갖다가 결국은 사회로 나가네요.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비응신 새끼 엄마한테 등짝 쳐맞고 등골 빨대로 빤 다음에 개새끼 이제서야 사회로 진출하네 개병신 새끼 날개를 펼치는 거죠 이제 날개를 저라고 이제 원양원 주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딸기님? 네 아니에요 아휴 이 방에 다른 여자분이 안 계시나? 말하면 샌드백 될 거 아니까 말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저는 뭔가 좀 그 좀 깊이 딥하게 대하는 걸 좋아해서 네. 너무 여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아연님. 네. 근데 대화에 너무 수동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지한테 질문하는 것만 대답만 따박따박 하니까 진아연님의 이제 그 토크력이 지금 이 방의 공헌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이 방에서 꺼져 주시면 안 될까요? 똑같잖아요. 토크력이면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대화를 이만큼이나 진행을 했는데 계속 네 아니요 맞아요 이 지랄만 하고 있으니까 씨발 씨발 부를 때만 대답을 하고 자유적으로 대답을 안 해. 하율 씨한테 그만하시죠. 500cc 맥주잔으로 대가리 후려치고 싶네. 아니 진짜. 토크님은 샌드백이 필요하신 거예요? 진아연님 갑자기 목소리 바뀌셨네? 뭐예요? 화나 날카로워지셨는데 옆에 친구 있어요? 재미있는 하은님한테 적당히 하시죠 진아연님 그러니까요 어금니 뺐다 아 진아연님 근데 목소리 잠깐 바뀌신 게 뭐 본인 목소리 아니면 저 옆에 친구 있어요? 아니 아버님 맞네 혼말하지 마시고요 뭐 성대모사를 하시네 하연아 나야 우리 좋았잖아 아 뭘 너야 아가리 여기로 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 나 전 저런 걸 꺼내는 게 나아 좋아 나오네. 나는 저런 걸 끌어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화났다 하여라. 진짜 화났다 씨발. 그래. 오늘 재미가 토크온인데 말을 안 할 리가 없지. 화가 육발이나 버렸네. 진아연이 입장에서 지금 남자들이 우우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이 형 존나 차오를 것 같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왕따 시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타일님. 그냥 말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건데 방이 아, 참. 그럼 토크원을 좀... 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토크원에서 조용히. 아니 나는 타일님한테 좀 이렇게 장난조로 얘기했던 거지 진짜 진심으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많이 불쾌하셨어요? 조금. 불쾌했어요? 유쾌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네, 하윤님. 불쾌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예예. 예, 예. 뭐 그냥 이 방에서 너 재미 없으니까 꺼져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윤님. 장난이라도 제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당장 해가지고 하윤님에게 당장 사과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하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아니 근데 하윤님 같은 사람이 진짜 화를 내니까 내가 좀 괜히 미안해지네 정말. 아 하윤님 미안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죄드릴게요. 하윤님한테 이제 그만하시죠. 저 하윤님한테 안 미안하니까 더 할게요. 아 하윤님 좀 받아줘요. 아니 우리 하윤이 잘못 봤더래. 하윤님 사과 안 받아주시는 거죠? 아니 코트님이 사과하시는데 왜 다 주변에서 지랄들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집단화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없어요.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약간 좀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하면서 소통하길 원하거든요. 공감이 안 되니까 문제긴 하죠. 하윤님.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 안 갈게요. 그냥 님밖에 여자가 없어갖고 그랬던 거예요. 개친다. 원래 여자 악하잖아요. 아니에요. 아, 여자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윤님 좀 답답해요. 대화하는 스타일이. 약한 년을 괴롭히는 거죠. 뭐. 아, 근데 하윤님은 진짜 약간 피해 명상에 쩌들어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만하시죠. 딸기 씨발 자꾸 한 아니 딸기 한 마리씩 거기가 뭔데 하얀을 존나 왔네. 저기 딸기라는 사람은 오늘 이후로 안 보일 테니까 네. 진짜 빨리 사회로 진출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제가 개지겨웠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진짜 님 너무 싫었거든요. 또 그대로 여기 아 정말요? 그대로. 아 저도 그러면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훈령상 아, 댓글에 제발 좀 안 따라줬으면 좋겠다 저 새끼. 이런 게 존나 많았는데 이제서야. 아 제가 그러면 선물로 별풍선이라도 좀... 네가 꺼지는 게 선물일 텐데 마지막 그러니까 수는 얼마나 쏜다고? 잡았다 씨발 10개 쏘겠지 끌어모아가지고 연끌 한 다음에 그래, 아니 하윤님 써야죠. 네. 아니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화를 너무 안 하시는데? 그만하시겠어요? 대화를 하죠? 예 뭐라고 하윤님? 여기서 제가 무슨 대화를 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그 대화를 같이 이렇게 좀 미끄러 나가 하윤님한테 말 걸거나 하윤님한테 이렇게 누가 말 걸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말을 안 하시니까. 아, 옆에서 술이라도 좀 옆에서 술이라도 좀 따르죠. 아니 잠깐만 술 따르라고 하는 건 뭐 여자를 앉아 있어봐. 성공하고 하는 발언인데. 개새끼야. 아저 진짜 저건 진짜 하윤님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저 새끼는 고소해도 할 말 없겠다. 하윤님 저는 좀 분리시켜 주세요. 전 저 사람이랑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아, 저 우리 하윤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런 말은 전... 안 했으니까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하윤님. 진짜 그만하세요, 아저씨한테. 나 이제 가만히 못 있어. 아가리 여물어요. 가드 쳐맞았다. 갑자기 윙커를 세우네. 딸기님 같은 분들이 스윗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딸기 얼굴에 존나 뭐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존나 잼. 하윤님 울어요? 아 피곤해 씨발 졸려. 아니요. 아니죠? 하윤님이 인생을 배운 거 저는 하윤님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윤님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울었으면 좋겠다는 건 좀 뭐야 개의 바지. 울면 안 되죠. 산타 할아버지 그랬어요. 아 씨발 사람 아니 씨발 진짜 안 하고 미친년아 방금 언제야 뭐야 진짜 그 아 너 따라오지마 이제 따라오겠다. 아 나 저 새끼 진짜 너무 싫어. 아, 뭔가 확 그 분위기를 막 확 단절시켜버린다 그래야 되나? 어 안녕하세요. 와 진짜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야 민야 나도 씨발 욕 좀 해주고 와줘. 이승용님 네 또 말버릇 이상한 거 봐라. 아니 볼 때마다 욕짓거리하고 패드립 치고 왜 그러세요? 아 지금 저 아세요? 알죠. 엊그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토크방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개난리 쳤잖아요. 패드립 치고 니 엄마라 그러고. 씨발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컨셉을 잘못 잡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님 다른... 누구세요? 저 욕으로 뚜렷하게 쳐맞고 왔는데. 아니 승룡님 네네 여방장이 있었는데 그 여방장에 님이 너무 시끄러워하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아 거기에 님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님 미친 척 엄청 했잖아요. 왜 여기 이 방에서 정상적인 척 하세요? 아니 님 거기 그 방에 있었어요 님은? 네, 저 그 방에 그 님 미친 짓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아~ 오늘은 좀 정상적이시네, 정서적으로. 아, 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어제는 왜 그랬던 거야, 엊그제께는? 대답? 네? 엊그저께 왜 그랬냐? 저 엊그저께 안 했는데요, 그게 엊그저께였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미친년이고 날짜 개념도 없네. 아, 어쩌라고요, 근데. 아, 제 마음이죠, 부모님. 또 이렇게 하다가 저랑 또 얘기하다가 아, 또 저 패드립 치겠네. 아, 패드립 안 칩니다. 네. 네, 방장님. 네? 네, 방 진행하시죠. 아니, 가만히 듣고 있는 방장님한테 진행하라고 하면서 화살을 왜 돌리세요? 아니, 저는 승룡님이 제발 하루빨리 진짜 좀 자아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구석에서 네, 미친 괴물 마냥 이방 저방 다니면서 패드립 치고. 뚱뚱님도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 뚱뚱한 다리에 아니 그런 인신공격 하실 거면은 본인도 얼굴 까시고 인신공격 하시고요, 이승용님. 아 저도 얼굴 너무 이뻐서 안 됩니다. 예, 님 보면 반해요. 지랄하고 있네. 이쁜데 씨발 네. 토큰을 왜 하고 있어요? 주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이 새벽에. 어, 할 수도 있죠. 이쁘다고 뭐 씨발 다 밖에 놀아야 합니까? 봐봐 씨발이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반사회적인 인격자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코트님 때문에 그걸 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니 나는 승룡님이 아니 아 승룡님이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남의 말 좀. 그게 아니고 지금 님 때문에 토큰 씨발 아니 제가 승룡님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갔네 씨발년 아우 개같은 년 지겹다. 아니 좀 죄송합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좀 방을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한 것 같네요. 아 네 그 뭐지? 미네소타님? 미네소타님? 말씀 안 하시네? 마이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방청객 모드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아까 다 말씀하셨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아 그래요? 제가 가서 그런 건가? 제가 방송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님들아? 제 방송에 님들 목소리가 송출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지? 방 잘 받았는데 자꾸 왜 들어와요? 아 진짜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아 네네네 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토큰, 아, 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우리는 왜 살까요? 3대 욕구 중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3대 욕구 중에 뭐가 있을지. 왜 사는 걸까요? 네네네. 저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지구상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어느 땅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어떤 인종 밑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을지, 우리가 어떤 종교가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정해져 있는 대로 이 땅이 어쨌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철학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크온이나 하고 있는 개병신 방구석 미친 씹진따 새끼들이 방구석에서 이렇게 그 탁상공론한다고 저는 이게 좋아진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코트님의 뱃살을 보기 위해서 삽니다. 재미없어요. 그 진짜 그 노래하는 코트님이에요? 아니 저기 이승용님 또 시작했네. 아 저 채팅 치면 저 이승용 아니 코트님이거든요. 왜요? 이승용님 키보드를 네? 대가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병신 같은 새끼야. 어떻게 승용님 아니 말투가 아 저거 봐. 아 승용님 또 시작했다. 버튼 네. 눌렸다 또. 승룡님 네네 가라앉히시라고요. 나 저번에도 아니. 이 모습 봐가지고 놀랐다니까요. 귀신인 줄 알고. 아 그걸 놀래요. 빙의하는 것 같아. 그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니. 아니 키가 너 베리나보다 족까지 생겼잖아. 아 저 그 제니 닮았다는 소리 제니 닮았다는 소리 들었대요. 네 진짜 제니. 승룡씨 승룡씨 네네 본인이 블랙핑크의 제니를 닮았다고요? 닮았는데요? 와 씨발 뻔뻔한 것도 진짜 정도 꽃이 있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뱃살에 5번 들었어요. 너 그냥 가건배 닮았을 것 같아. 저는 BTS 정국이요. 님은 씨발 스포츠 대가리잖아요. 김치국이나 초대석 가시고요. 까마머리 같은 껌딱지 새끼 이렇게 붙어 먹어. 아 이승용님
네. 그 불특정 남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또 그만하시라니까요. 빙의하지 마시라고요. 테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코트님. 코트님, 토크온 여자들 좀 까주세요. 토크온 하는 여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미친년들. 아, 그러니까 토크온은 토크온 하는 여자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미친년들은 토크온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상적이고 좀 바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서든어택 같은 거? 뭐 그런 거, 배그 같은 거? 그런 거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수다 카테고리 한 번씩 들어와 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승용님처럼 저렇게 토크온에서 계속 살아가는 저 미친 인간들은, 정상적인 BJ는 토크온 안 합니다. 정상적인 BJ, 정상적이지 않은 BJ가 어딨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BJ는 토크온을 하죠. 아까 그 새끼네, 아까 첫방에 있던 새끼 닉네임 바꿔가지고 이제 또 슬슬 시비 걸려고 들어왔네. 아 이제 그만합시다. 나 첫방에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님같이 음침한 씨발 음흉한 새끼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네. 근데 얘,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뭐 착착 그냥 뭐 아니요, 듣고 있다가 저는... 알아서들 저기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방이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졌어요 사실 이승용님 때문에. 아 근데 왜 그걸 맞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돌려요 코트님은. 이승용님 네? 완전 전쟁통인데 이 방에서 가장 욕 많이 하셨고요. 예예. 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 제니 닮았다는 거 알겠고요. 네. 어차피 인증 못 하니까. 대가리 취하러 한 어차피 인증 못 하니까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키. 아 주임자님 뭐 하세요, 대마? 저거 봐. 뭐라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중얼거려 혼자서. 아니 제니가 아니라 문재인 닮은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문재인이야. 근데 이승용님은 지금 뭔가 사람을 다 차별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되게 역겹네요, 당신. 왜냐면 저랑 얘기할 때는 크게 욕을 안 하세요. 근데 뭔가 주변에서 누가 한번 껴들면은 그 사람한테 미친 듯이 욕을 해요. 이게 뭔가 아니, 보이지 않는 이승용님의 눈에, 이승용님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지금 서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 괜히 다른 남자들한테 그렇게 욕하면서 그러세요? 아니, 본인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욕을 하니까 전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니마. 개병신 새끼야. 너한테도 욕 존나 받을 이제 욕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안동답이 개똥보 같은 새끼. 그니까 이 새끼가 진짜 욕 처먹은 것만 기억해. 한 번도 기억을 못해. 진짜. 개무섭다, 진짜. 확실히 코트가 눈치가 존나 빠르다. 아니, 근데 아니, 눈치보다는 저 새끼, 아니, 저 새끼 저번에 이틀 전에 본 모습이 진짜 너무 역겨워가지고. 찜통. 그니까 이게. 씨발년. 사실 이틀 전에 존나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게 뭐한테 가냐고요, 다. 그게 아니라 이틀 전에 그 여방장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여자 편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유대감조차 형성하지 못해갖고 방 자체에서 왕따가 돼버려가지고 그 방에서 계속 내쫓아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랬잖아요. 코트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창에서 아, 미친 듯이 채팅쳤잖아요. 저 엊그저께 방 판 적이 없는데요. 그저께 저께 방 봤지? 그저께 저께요? 네. 방판 거 나와요. 말 이상하게 하네. 하여튼간 뭐 시발. 저 방 판 적 없는 것 같은데. 네이처에 방 판 거 나와요. 히스토리 다 나와요. 승용님. 당황하셨어요? 어디에다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승윤님 닥치세요. 이제 재미없어요. 네, 네 닥칠게요. 저한테 관심 주지 말아주세요. 말 더듬는 거 존나 웃긴다. 아니 관심 받지 말아주세요. 닥치세요. 닥쳐가지고 에이. 아 근데 자신 긴장되네요 지금. 자신 또 관심을 또빙이 하네. 네. 기회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관심을 주지 말라면서 키보드 소리가 왜 이렇게 큽니까?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아 잠깐만 그러면 이승용님 본인이 블랙핑크의 제니 닮았다 그랬잖아요. 지는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사람. 이승용님 왜요? 제니 닮았다는 말은 사실 진짜 이승용님 진짜 외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 외모에 왜 집에서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있냐고요. 아 그게 재밌잖아요. 아니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뭐 드라큘라세요? 혹시 화장을 뭐지 돼 있나요? 아니 거의 하루에 인생이 지금 내가 이승윤님 지금 세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 토크온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아 아닌데요? 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지랄하지 마세요. 저기 내 친구 왔어요. 씨발 걸리네 들어왔네요. 승용님 뭐 그래도 클릭하고 계세요?
아, 저 그 승용님이 제니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방금도 마우스 클릭할 때 그 검지 손가락으로 클릭할 때 그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승용님 했어요 소리가. 코코님이 왜 저러는 거냐면 님을 좋아해서 그래요. 저요? 네. 예, 님이랑 한번. 아니 제가 실세가요. 아 잠깐만요, 우리의 밤은님. 네. 이 방은 아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요. 그만 좋아해 주세요 승용님을.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 좀 시발 꺼주세요. 관심 있으면 네. 인스타 DM 보내면 되잖아요. 혹시 그 승현님 혹시 BMI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저 여러분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우리만님 입에 타코왕 두 개 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네? 님 입에 타코 굽는 것처럼 그 뭔가 이상한 그 가오 잡는 거 있잖아요. 님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 커터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존나 병신 같아요. 어쩌라고요. 하면 어쩌라고요 이 지랄하잖아 병신 새끼. 그러니까 이 승용님한테 관심을 꺼달라고요 코트님. 아 꺼져. 다 목소리 입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좀 시끄러워요 저 사람. 저 예. 이방 방장님은 관리를 잘하시네. 방에 좀 방해되는 인원 있으면 바로바로 내보내시는 게. 네. 아니 근데 밤은님 재밌었는데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님이 제니 닮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토크온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병신 같은 년은? 그건 맞죠. 아니 제니 닮았어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라는 거는 병신 얼마나 못생겼어. 아니 잠깐만요. 이승용님. 이승용님이 네네. 하는 얘기는 외모는 곧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무기예요. 진짜로. 근데 제니 정도의 외모인데 이 시간에 토크온 하고 있다? 어떤 미친 사람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서울대 나왔는데 저 지금 토크온 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승용님이 생각해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모나 그러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떤 그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외모인데 이 시간에 토크온을 한다? 한남대학교거든요. 방장님 저 탁구공 입에 참은 새끼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승용이 데려온 새끼거든요. 아 재밌긴 하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어거지로 쳐서 가면서 저 새끼 지금 띄워주고 있는데 이거 빌드업이잖아. 니 혼자 밀리고 있으니까. 주임담님 강퇴해주시죠. 끼리끼리라고 우리 의 밤은 저 새끼도 음흉한 새끼인데 이승용이랑 같이 후사리만 뒤질하게 쳐놓고 저질하라네. 그러니까 저 새끼 자꾸 제가 이승용님이랑 연 소리 끌게요. 아 아니요 주인밤님이 누군가요? 주인밤이지요? 네, 여기있습니다. 아, 주인닭이었죠? 주인밤이 아니고 닭스요. 아니 근데 그 네 명한테 제니 닮았다는 얘기 들었다고요? 5명한테요. 5명 누구는? 제니가 아니라 문재인이겠지. 아니 그니까 5명 누구요? 그 친구랑 아는 오빠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는 오빠들이요? 아는 형 아는 오빠들 몇 명 혹시 요즘 그 아는 오빠 아는 오빠가 요즘에 15, 50대인가? 혹시 아니, 나선 아는 오빠가 혹시 그 반호법이라고 아세요? 아니 근데 귀여운 게 저분이 아니, 제니가 진짜 자기 워너비인가 봐요. 근데 씨발 지인생은 병신인데 제니를 자꾸 닮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피식피식 웃는 게 진짜 또라이 같네. 얼굴은 제니잖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배고 싶네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얼굴은 살아보면 되죠. 이게 남들이 닮았다고 하는데 지가 진짜 안 닮은 거 같으면 밖으로 안 뱉거든요 그 말을. 아니 뭐 싸다고 한 500대 맞은 제니 닮았겠죠. 아니 그리고 그 주변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외모에 어떻게 근데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인스타그램도 못 가고 그냥 막연한 주장뿐이잖아요. 아니에요 승용님? 저 담배 점렬해. 담배요? 아, 미쳤다. 아. 담배 점렬하면서 씨발 빵이 껴놓고 모니터 앞에서 서 있을 거 생각하면 뺨땡이 마릅니다 씨발. 시끄러워요 자꾸 옆에도 시간 주니까 왜 이렇게 깔짝거려요. 두둑이 봐주려고. 여러분들 그 다른 그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머 로봇! 아, 짐승이 탈출했네 에버랜드에서. 아, 방장님. 네? 그 토크원한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화보님이 네 지금 똑같이 토크온을 하고 있는 남자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막 뭐 제니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승용님이 토크온 하는 여자들 중에서 그냥 한 명일 뿐이고 아, 이승용님의 그냥 막연한 주장일 뿐이고 그게 정상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여자들이 정상인이 없다. 대부분이. 근데 저는 사실 토크하는 남자들도 정상인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독인 개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담 첫 빠는 새끼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새끼예요. 전담 빠는 새끼들 특은 항상 음속으로 안 하고 전담을 첫 빨더라고요. 그 쉬익 하면서 바람 그 숨 쉬는 게 존나 역겨운 소리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게 있더라고요. 토크원에서 그 소리를 내면은 가우가 그 어깨가 뒤집자가 그러니까.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 오히려 더 멍청해 보인다는 걸 모르나 봐요. 님이잖아요. 제가요? 전 담배를 평생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근데 사실 뭐 토크원 하는 여성분들이 뭐 잘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 잘난 분들 제가 만나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크온에 괴물밖에 안 남고 있어요. 정상인들은 다 떠나가지 이제. 자아실험 못하고 그냥 증오와 분노만 쌓여가지고 세상 탓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이라는 그 방공호 속에서 커튼에 자기소개 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사람이 계속 매 끊는 게 그냥 이제 좀 귀찮네요. 우리의 마무님 내가 아까는 내가 좀 그래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마이크 아, 계속 끌까요? 아니, 마이크를 이미 꺼놨는데 계속 하고 있었구나 말을. 짐승이면 제가 강퇴를 할게요. 저는 짐승 진짜 싫어하고 냄새나가지고. 아 근데 저 새끼 강퇴당하면 이승용도 강퇴당할 아, 나가버릴지도 몰라. 왜냐면 둘이 지금 짝짝꿍이라서. 아 둘이. 이승용이 너무 밀리니까 저 새끼를 네. 구원투수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저 새끼는 저 새끼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계속 이끌어나갈 능력은 없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괜히 거기다가 방금 전 한마디 해가지고 예 그런 걸로 사람들 웃음 자아내려고 하는 셉셉이 있잖아요. 좆병신 그게 저 새끼거든요. 우리 마무님 반박 부탁드릴게요. 말 정확하신데 네, 지금 여러 맞죠. 네.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이에나 새끼마다 툭 건들고 도망가고 저런 걸 좋아하는 새끼라서 혹시 방송 튀어나 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방송 튀어나오고 싶어갖고 어떻게든 발악하는 건 아시겠는데 맞죠. 예. 네. 네. 그 하찮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새끼 하루 아 저 새끼 하루 최대 업적이 재방송 나온 거예요. 나중에 풀영상 올라가면 아. 지 목소리 계속 들으면서 딸칠 새끼예요.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하셨죠? 같은 그게 맞으니까요. 어. 네. 네. 그 시간에 돈 벌고 그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세요. 우리 저 새끼는 내 부모님을 왜 너가 내 부모님 왜 너가 부모님 얘기하면 진짜 화나세요? 근데 그런 사람 태드립 언제 살 빼세요? 이승용 왔다. 오케이 2대2 2대2 구도 갖다 냈거든요. 뭐 살 안 빼시나? 아 그러니까 승용님 살을 빼도 네. 저는 승용님이 모니터 너머에 어떤 미친 새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승용님이 제 이렇게 인신공격하면은 그게 타격이 있을까요? 어, 지금 타격 있어가지고 제 말을 지금 반박하시는 거잖아요. 승용아 넌 문제인 날 맞잖아. 박수 병신 고창석 닮은 새끼야. 너는 고창석이잖아. 고창석 닮아 고창석 배우님 네. 닮았다고 네, 하면서 이름, 고창석님 비하하신 거예요? 네. 비하를 이렇게 저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제가요? 제가 왜 미친 새끼죠? 아니 고창석 배우님을 먼저 저걸 비하했는데 아니 고창석 배우님을 왜 야 너도 근데? 너도 제... 비하했잖아요 먼저 너도 제니 비하했잖아 샹녀나 아 잠깐만 근데 왜 비하? 아 잠깐만 근데 그 저분이 문재인 저분이 문재인 닮았다고 문재인 비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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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명박님 이명박님 좀 닥쳐주시고요. 그 본인이 제니 닮았다고 한 것부터가 제니 비하 아니에요? 그니까요. 제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친 인간 구실도 못하는 새끼가 지 닮았다고 얘기하면은 제니는 그동안 이루어온 커리어도 있고 연예인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열받았나 보네. 화났어요? 같은데. 화났어요? 야, 전화 연결해보자 씨발. 저는 코트 닮았다고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토컷.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럼 승용님. 네. 그 본인이 어쨌건 인스타그램도 안 하시고 네. 그죠? 그냥 막연한 주장만 있잖아요. 제니 닮았다고. 네네네. 남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응.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네, 진심으로 한 얘긴데요. 그러니까 내 미친년이라는 거야. 정신 나갔냐고. 너는 그냥 유승용 닮았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저기 자체가 김경진 닮았을 것 같은데 스키보다 존나 못할 것 같아. 아 잠깐 이거 무슨 목소리도 아니 무슨 단발마의 신음성이에요 이거? 아 강퇴했습니다. 아 예예예 예.
짐승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방송 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네. 개 밥그릇 냄새 자체가 화고 비영신. 개밥 신내 냄새 나서 여기서 씨발로. 이승용님. 아니 이승용님. 야, 아 잠깐만. 아니 아니라 이승용님. 저 병신. 이승용님. 존나요. 이승용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승용님. 뭐야 씨발로만? 아니 이승용님. 아니 내가 쟤네가 부럽지. 씨발로만 너는 이런 거 못 만나니까. 쟤니 닮았다고 하니까 못 만나, 부럽지? 절대 병신년아 네가 돈 존나 많아도 못 만난다고. 아니 자 잠시만요. 내가 왜 만나? 누구랑 얘기하냐고 지금. 1억조도 안 만나요 병신 같은 년아. 시발한 새끼가 말도 존나 어중간해. 아니 자 이승용님.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시발 뻗으려는 아니 이승용님. 개 같은 새끼가. 아니 한참 못하는 새끼. 아 또 저런다. 저 담배 좀 피워보겠습니다. 또 피로.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아니 제니라는 제니가 대체 뭘 잘못했지? 아니 콘트님 제니를 닮을 수도 있죠. 아니 넌 닥치시고요. 에이. 왜 콘트님이 얼굴을 보지도 아니, 않았으면서. 아니 님은 아니 님 강퇴할까요? 아니 대답해보세요. 대답. 우리의 밤님 강퇴 당하실래요? 우리의 밤 아니야? 우리의 아니죠. 네네. 손. 손 하세요. 자존심 상해요? 기다려. 자존심 상해요? 아니 손 하잖아 방장이. 손 하시라고. 승용이 얼굴 안 보셨으면. 손 안 하시네? 내려야지. 내려야겠다. 1분 동안 거기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걔는 계집이 있어요. 승용이랑 이랑 끼리끼리야 병신 같은 년아. 자 일단은 근데 승용님이 진짜 제니 존나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 화분님 코트 아까 욕하면서 마치 제니가 랩하듯이 약간 좀 걸크러쉬로. 야야야 제니야. 제니야 야 제니야 나 말 좀 해보자.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 걱정님. 어. 제니가 되고 싶은 미친년이 꿈이죠. 제니가 아이. 되고 싶은. 아 그냥 제니 하라고 해요. 저 병신 같은 년 꿈인데. 아니 제니는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저렇게 씨발. 아니 근데 방장님이 여기 저를 응원하는 사람 다 강퇴시켜. 아니 승용님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 백수인데요. 백수예요? 네. 근데 백수라고 얘기할 때 어 저 그냥 백수예요 하면 돼. 저 백수인데요 이러시면 안 돼. 아 용님 주세요. 코트님 저 미션 말씀드려요 말아요 시발. 예 어떻게 할까요? 저 이승용 꼬실까요 제가? 아니 뭔 소리야. 5천원 꼬시는데. 뭘 날 꼬셔. 5천원 꼬시는데. 코트님 번호표 뽑아주세요. 꺼져 너는. 뒤지기 전에요. 안녕하세요. 저 구름은 진짜 맨날 토크온 하네. 내가 들어올 때마다 일 끝나고 들어오면 맨날 토크온 하고 있고. 원래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생긴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반가워야 되는데 토크온 내에서는 아유 저 새끼 또 왔네. 서로 간에 속으로 아유 저 새끼 또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막 민망하고 좀 창피해. 그러니까요 역겹더라고요 저. 예예예. 아. 이제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나가를 해주세요 과즈모드님. 네,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여빈이님. 상나? 이승용 나갔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우리의 밤은님 채팅 좀 그만 치세요. 미친 새끼 뭐야, 마냥 정말 코트님 왜 승용이에요. 승용님 나가셨는데 왜 안 따라 나가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 새끼 좀 병신이네. 커터님? 그 우리의 밤님은 혹시 대답을 좀 해라 이 돼지야. 우리의 밤님. 네. 혹시 손가락 몇 개예요? 아가리요.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방장이 저렇게 오이라님. 얘기하니까 말 못하는 게 너무 웃기네. 오이라 씹새끼야 대답해라. 왜요? 아가리 시끄러워요. 미네소타님 나갔네. 근데 우리 밤님 아 말거는 병신 새끼들이 많아. 야 씨바 난 지금 처음 말 걸었는데 왜 병신이라 그래 개새끼야. 코트한테 말 거세요. 님 주인님 안 나가는데 나갔는데 안 따라 나가세요? 아 우리 남님 그 아가리에 탁구공격 빼라고 씹새끼야. 이 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 뭐야 뭐라고요? 더 레드 신라면 2개 3분 안에 먹으면 3만 개 드릴게요
못 먹으면 이기광 방에 만개 쏘세요? 잠시만요. 더 레드 신라면? 그게 뭐야? 매운 버전 신라면인가봐요. 지금 구할 수 있음? 편의점 가면 팔지 않을까요? 잠깐만, 3분 안에 내가 라면을 먹을 못 먹는데? 3분 안에 먹을 수 있나, 라면은? 두 갠데 이게 되려나? 아, 나 진짜 무능하네, 씨발. 내가 푸파를 못하는데. 돼지가 존나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뚱뚱하니까. 국물 말고 면이죠? 면만. 어. 국물 빼면은 가능할 텐데요. 국물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럼 할만하지 않나요? 어차피 면 안 씹잖아요. 신라면 레드 두 개? 예. 안 되면 나는 오히려 100만 원 잃는 거죠. 100만 원을 잃는 거야? 근데 성공하면은 그거의 3배? 와, 존나 빡센데. 실패해도 5,000개 줄게요. 아, 진짜요? 3분이면 실패도 5,000개? 오. 잠깐만, 이거 그러면. 아, 라면 두 개를 3분 안에? 아, 충분히 가능해. 해볼까? 오케이. 사온 날 알표. 네, 지금 이거 알아보고 갈게요. 신라면 레드? 재고 있는 곳으로 갈게요. 지금 하면 되죠? 미션 건 사람도 죽는 마인드인데? 이기광 방 열혈이라고? 아, 진짜요? 와, 기광이는 좋은 편을 뒀네. 아, 이거 뭐 여러분들이랑 비교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저런 미션 걸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저 할게요. 예, 할게요. 합니다. 예. 자신 없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이거 뭐야, 근데 잠깐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바로 사올게요. 지금 재고 확인하고 있어요, 랄프가.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어디 편의점인지. 네. 어디 편의점에서 파는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진짜 하자. 할게요. 예. 네. 3만 개 미션. 신라면 레드 두 개. 3분 컷. 방제 바꿨습니다. 예. 해야지. 못하면, 와, 출혈이 크다. 잠깐만, 이거 뭐야? 강남 술집 코트 영돌이 들리네. 이게 누구 방송임? 코트. 오늘이 지나면. HC 이 씨발년 뭐야? 코트 노래 존나 싫어. 이 새끼 열혈이야 이 방에? 구독자. 구독자야? 조병신 같은 새끼가 뭘? 미친 새끼네 이 개새끼가. 어. 코트 노래 족같이 못해 진심으로. 씨발년야 이 새끼 블랙이 라랄표야. 빙신 같은 새끼가. 체리는 아가 이 새끼는 또 뭐야? 코트 노래 족같네. 병신들이네. 꽤 거리 꽤 되거든요. 어? 차표 금방 갔다 올게요. 어, 오케이. 야, 일단 얘네들 좀 블랙 좀 해줘. 까다서 해. 아니 지금 아니. 어제 형 방송 안 봐야 되나? 아니 그래도 기분 더럽잖아, 랄프야. 좀 해달라는 거 좀 해주고 가라.
블랙 돼 있는 새끼들인지도 모르잖아. 말을 안 듣냐. 그리고 형 방송 안 봐요는 또 뭐야. 말 좀 진짜 이쁘게 해, 랄프야. 저럴 때 욕을 하는데 안 보죠. 아 이거 어쨌건 그지? 랄프도 저렇게 할 때 있어. 아무튼 좀 저 새끼들 좀 블랙 좀 해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 어 HC 그리고 체리는 아가.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조명이죠? 바로 블랙했어? 블랙 돼 있던 새끼도 아니었지. 아, 없었어요. 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 지금 라면 사온다 하거든요. 예. 아, 몰라 어디 방인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맞아. 어 탑이 언급하는 것도 그치 막는 게 맞고 그런 거지. 한 분 추천해서 치킨 줘도 돼요? 아 한 분을 추첨해서요?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채팅창 올라가는 이런 걸로요? 어. 좋아요. 예, 뭐 해주시면 좋죠. 예,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예, 가장 여기서 형님 그러면 좀 재밌게 할게요. 차라리 예, 제가 이거 예전에 DC에서 유행하던 건데 가장 개처럼 짖는 사람한테 치킨 주는 거 어때요? 채팅으로 말고요. 솔직히 손 세 글자고 시옷 이거 어 시옷 오 니은 엔터 이거 치는 거 개나 할 수 있잖아요. 개나 소나. 어때요? 듀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걸려? 예? 얼마나 걸려 갔다 온데? 한 15분 걸려요. 15분이요? 오케이 오케이. 닥쳐. 아 제가 닥치라고요? 예. 전대로 가장 개처럼 짖는 사람한테 치킨 주는 거 어떠세요? 예, 오빠. 아, 노?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매니저 좀 드릴게요. 예. 아, 근데 진짜 멋진 분이네. 예. 매니저 해보게 해놓을게요. 맞아. 누님. 말씀하세요. 매니저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 오빠 제가 좋아하는 중식 하나 말해주고 대화 풀게요? 아 듀님이 좋아하는 중식 메뉴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준대요. 예. 채창 얼렸다가 얼리고 풀고 하긴 한다는 것 같은데? 어 맞죠? 얼렸다 푸세요. 듀님이 하시면 되겠네. 제가 오케이 올려요.
아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오케이 내가 하겠음 님들아 내가 합니다 자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중화 요리 메뉴는 가장 빨리 말한 사람에게 치킨 드립니다 갑니다 치킨 드릴게요 여러분들 쪽지로 아마 주실 거예요 갑니다 자 3 2 채팅 저속 모드 합니다 채팅 저속 모드 들어갑니다 도배노노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채팅 60초로 갈게요 60초 갑니다 3 2 1 60초마다 60초밖에 채팅 못 쳐요 자 채팅 걸릴게요 오케이 거기까지 형님 간짜장 오케이 간짜장 자, 좀 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간짜장 가장 먼저 외치신 분 제가 디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간짜장 여깄다 꺄르르륵 1님께서 간짜장 외쳐주셨습니다 자 꺄르르륵 1님께서 간짜장 외쳐주셨고요 채팅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더 위에 있었다고? 그냥 까르르님 드릴게요. 예. 네. 그냥 까르르님 드세요. 듀님께서 또 119개를. 코트님 불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쌈배한테 필게요 고맙습니다 꺄르르륵 1님입니다 꺄르르륵 1 이분이에요 네 그 가장 빨리 말한 사람은 더 위에 있었고요 그 채팅을 딱 얼리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공정하게 본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순간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래갖고 예. 네. 코트님 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별로세요? 저는 이기광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죠 예 아마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뭐 열혈이신지만 전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이기광을 예 저속 모드 풀게요. 아, 쏘리. 감사합니다. 요 호기포기 모은 에드벌룬 다 쏩니다. 아이고 깨르르르님 치킨 축하드립니다. 받으면 또 베풀 줄 아는 분이시네.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싸야 에드벌룬 10개가 나오는구만. 아이고 힘드네. 치킨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나도 다음에 치킨 쏠게 여러분들 아이고 라면 언제 오나요? 라면 저 지금 랄프가 빨리 차 타고 사러 갔거든요 예, 곧 올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 공짜로 치킨 생기면 다 좋아하지. 나라도 채팅 쳤을 듯. 근데 나는 존나 운이 없어갖고 태어나서 무슨 이벤트나 이런 거에 당첨돼 본 적 단 한 번도 없음. 리얼. 뭔가 내 실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뭘 타본 적은 있어도 내가 가볍게 가벼운 걸로 얻어지는 그런 행운은 나한테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로또 같은 거 안 하나 봐. 나한테 또 이상한 소리 들린다. 정상이라고? 그치?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JYP 오디션 기회 당첨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당첨으로 무슨 제비뽑기로 뽑나요? 태국도 아니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예. 그거는 뭐 실력 보고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응모를 안 하는 이유도 있어. 남들이 뭔가 이거 뭐 추첨 통해서 뭐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해도 나는 거기에다 내 폰번호랑 내 이름도 안 적어. 안 될 거 아니까. 좀 솔직히 약간 패배주의야. 패배주의야 약간. 토크온 여자 뭐야 이거? 쇼츠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어? 토크온 여자 뭐야? 그래? 나 삐롱삐롱삐롱 아야 들어가지마. 오늘의 주인공 문유 배우분한텐 참 죄송한데 아까 걔랑 목소리 똑같다. 아까 걔랑 목소리 똑같아.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실패하면 어떡하냐. 아 왜 이렇게 실패할 생각부터 하지. 아니 나 실패하면 오히려 너무 적자라서 내가 지금 잘 먹을 수 있을까? 나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와 3분 안에 라면 두 개를 어떻게 먹어. 와 내일 병원에 실려 가더라도 나 이 3만 개를 받아야겠다. 진짜 무슨 일이든 내 성공할게 진짜. 뭐가 쉬워? 어? 어려운 척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님들아 오케이 나 그러면 치킨 한 마리 걸 테니까 우리 게시판 자개에다가 얼굴 여기까지 뭐 가리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고 얼굴 여기까지 가리는 거 입만 보여주고 지금 라면 두 개 면만 건져갖고 빠르게 먹는 거 3분 안에 해봐. 그럼 내가 치킨 줄게. 치킨 줄게. 치킨 좋아하시잖아. 라면 두 개 가격 얼마야? 한 2,000원. 비싸봤자 2,000원이라고 치고 봉지라면 국물라면 두 개 2,000원이잖아. 2,000원에 치킨을 준다? 할만하지 않아? 10배인데? 아니 채팅창에서 다들 지금 자기들은 너무 쉬운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능하시면은 영상 찍어서 바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예. 네. 개빡쌤. 3만 개 주면은 나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를 지금 저 듀님이 나한테 걸어준 거랑 똑같이 가치를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양심 존나 없네요. 저 인방에서 10년 넘게 하고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좀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왜 그걸 같이 놀려고 하세요? 아, 저는 벌칙 안 걸죠. 같지는 않아. 치킨이랑 300만원 그 차이로 훨씬 넘잖아. 근데 님들아, 리스크도 있잖아. 내가 이거 실패하면은 내가 만개 이기강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나 오늘 지금 9,800개 받았는데 지금 듀님이 5,000개 주신다 그래도 듀님이 5,000개 주는 거 빼서 한다고 쳐도 그래도 힘들지 사실. 그거 생각해봐. 그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해봐. 110만원인데 나 할거야. 해야지.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그치, 바로 적자방송 되는거지. 예? 국물까지라고? 국물 아니라고 했어요. 국물 빼고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님들아, 지금 채팅 존나 쉽네 코트 형. 존나 쉽게 먹는 거네. 코트형 왜 이렇게 약한 척해? 형 할 줄 알면서 뭐 이렇게 어렵다고 너스레 떨지 말고 여러분들이 카페에다 인증해보라니까. 입만 얼굴 나온 게 좀 그러면 입만 나오게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찍어갖고 입만 찍어갖고 한번 해봐. 하면 내가 치킨 준다니까. 나는 라면을 3분 안에 먹어본 그 역사가 없어. 아니 뭐 솔직히 짜장범벅 같은 거면 먹겠다. 두 개 1분 컵 보여줄게. 기다려봐. 오케이, 카페에 올리세요. 나는 어려울 거라고 봐. 코트 일부러 쫄리는 척 한다 그러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해본 적도 없고 어려울 거라고 난 생각해. 그 면을 3분 안에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다들 푸파 장인들이신가? 나는 푸파를 해본 적도 없어 사실상. 나 그리고 빨리 먹는 거 솔직히 자신 없음. 가장 빨리 올린 선착순으로 올리면 내가 드릴게요. 그거 보고 용기 얻어갖고 나도 3만 개 따내 볼게요. 진짜 짜증나네. 채팅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야 할만하네 이 정도면 막 이러는데 노스레 떨지 마. 빨리 올려달라니까. 찍어서 한번 올려봐. 근데 치킨 준다고. 샀어 랄프야? 예, 신상품. 듀님 신라면 더 레드 샀습니다. 잠깐만. 예? 듀님 나갔음. 예? 빰빰빰빰. 나한테 들어오시나? 듀님 나갔음. 좋됐다. 라면이 근데 근데 이거 좀 너무 에바다. 매니저 시켜가지고 씨발 갔다 오라고까지 했는데. 나한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말 안 하잖아. 아까부터 말 안 하더라고. 나는 이기강 싫다고 한 적은 없어. 좋아하진 않는다고 얘기했지.
온다 형 걱정 마. 어 알았어. 근데 이기광도나 별로 안 좋아할 걸? 아니 너무 뜬금없어 이기광이라는 이름이.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이 시간에 씨발 존나 뜬금없이 약발방하고 있는데 어, 무슨 아니 맞잖아. 개 뜬금없는 뭔가 개 조합이야 이게. 어. 형 지나가다 만나면 사진 찍어주면 아 당연히 찍어드리죠. 네, 저 다 찍어드려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토크온에서 막 지랄하고 나한테 욕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 아까 첫방처럼 그런 애들 있잖아. 진짜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음. 현실에서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음. 어. 음흉하게 쳐 웃어가면서 사람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그 행동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음. 진짜. 현생에서. 현실에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탈을 쓴 사람들이 있을 듯.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아무튼 뭐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초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미친놈 아님? 인터넷이니까 익명이니까 가능한 거지. 익명성이 사람을 그렇게 병신 만드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일단은 사다 놨으니까 내가 봤을 때 저분 안 오거든? 여러분들? 넘어가자. 어. 좀 마음이 많이 급하신 분 같아. 당장 요이땅하면 무슨 신라면 레드를 어디서 구해올 줄 아나 봐. 아마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왠 줄 알아 여러분들? 2500개 빨았어. 솔직히 맞잖아 랄프야. 개꿀입니다. 어 그거 나중에라도 뭐 내가 그거 먹방하면 되는 거 아님? 그리고 신제품이라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나도 나중에 이걸로 먹방 한번 해갖고 차라리 이걸로 그냥 유튜브 풀 영상에 올리는 게 낫지. 어, 이득이야? 괜찮아? 사실 나는 좀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좀 쫄렸어. 도전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 저게 얼마나 매울 줄 알고. 레드라고 이름 들어간 거 얘들 줘봐. 아니 레드라고 그 이름 들어간 거 보니까 매우 좋지. 그 레드 더 레드 더 맵고 더 깊다. 존나 매워 보이는데 이거? 이거 스코빌 지수 같은 거 안 나오냐? 아 근데 랄프가 고생했다. 네? 그래도 최대한 랄프가 빨리 사온다고 사온 건데. 예예. 예. 어. 아이 좋아. 아유 마구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 개를 채웠네요.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신라면 너프 돼가지고 하나도 안 맵다. 더 레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나? 근데 농심이 진짜 운영을 잘한다. 어. 신라면이 존나 근본 라면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뚝 서 있잖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잠깐은 내려온 적이 있었겠지만 라면의 왕좌는 사실 농심의 신라면이 꽉 쥐고 있잖아. 맞지? 국물라면의 어떤 빨간 국물의 스탠다드라고 하면 무조건 신라면을 내세우거든. 물론 오뚜기 빠들도 있겠지. 근데 난 신라면이 어쨌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살면서 평생 먹을 라면 한다면 바로 신라면밖에 없어. 한국인이라면. 맞잖아. 인정? 근데
이걸로 많은 파생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만들지 않고 더 블랙 한번 싹 내고 그 다음에 더 레드 해가지고 싹 뭔가 일치감이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게 얘네들이 진짜 영업 개잘하는 것 같다. 아, 농심 미쳤다. 난 생각도 못해서 더 레드라는 이름으로 라면을 낼지 무게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장난질 안 하잖아. 요즘 뭐만 했다 보면 식품 회사들에서 장난질 존나 하잖아. 무슨 맛 무슨 맛 어그로 끌라고. 마치 신호등 치킨 마냥 그런 짓을 안 하네. 왕자의 무게는 확실히 좀 무거운 것 같다. 아, 내긴 했는데 망했다고? 그런 게 있어? 카페 인증한 거나 보자. 보자.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라면 두 개 끓여가지고 하는지 보자. 없는데요? 영상 안 올려? 내가 해야 하나? 올릴 사람 없으면 내가 라면 두 개 3분 컷 한다. 진짜? 다들 시도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해. 해. 치킨 줄게. 아무도 없네. 말은 많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넘어갑시다. 방지 바꿀게. 일단은 여러분들 그 이제 4시 54분이니까 5시라고 치고 해봤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네 방전까지. 그 녹화 한번 사건을 주세요. 녹화 끊을게.